용화산이라고도 불리우는 경남 통영시 남쪽에 부처님 다음 미래에 자비를 베푸는 미륵존불이 강림하실 산이라는 미륵산을 케이블카로 올라 정상까지 왕복 1시간가량 다녀온 영상입니다. 산도 높지 않고 안전시설도 잘돼 있어서 누구나 갈수 있는 좋은 산이지요. 67번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올라 조금 더 올라가면은 케이블카 매표소가 나옵니다. 3시간 15분 만에 통영이 케이블카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그냥 쳐다보려고. 그쪽에 앉아야 되는 거죠. 그쪽에 앉으면. 잘 보이네, 제가. 아유, 이 조씨 앉으면 힘을 주나. 물가 아래로 보이는 원주 청소년 수련원 좌측은 파크랜드. 자동차 타고 내려온다고? 저건 못하오니 애들이나 아유 무서워서 이제 어디가 가고 또 나이 먹은 사람 아까 꼭 아니 내가 2천만 주려고 그랬나 아니 내가 내 저게 자기가 부지런이야 나도 2천원이 있는데 아 내가 내 돈이 그냥 내가 먹던 돈이야 응? 내가 먹던 돈이야 어서 와 나도 여기 에이 양반들 말이오 뭐 케이블카에서 술을 다 먹어 이거 먹어도 뭐잖아 치크 항상 장관제 몰랐어요 그냥 다 줘버려 나 가서 먹어야 돼 저쪽 봐, 저쪽. 뒤좀 봐, 원순이. 너무 좋다. 대련생 쪽 옮겨. 조금 싱거워서 그랬지만. 등산길이군요. 항상. 약 10분 만에 상부 승강장에 도착했는데, 여기서부터 정상까지 다소나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 계단을 따라서 내리가면 바로 폭포광장이요. 폭포광장에 내려왔는데 우측에 폭포는 쉬고 있고 여기는 정상 올라가는 계단길. 폭포광장에서 반듯하게 걸어나가면은 통영 스카이워크요. 전망대입니다. 왼편 바위 위에는 미륵산 올라가다가 들리는 한산대첩 전망대. 그리고 여기는 의자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 쉼터 겸 전망대.
내가 찍어서 보내드릴게. 애완동물과 동승도 가능하다고 돼 있네요. 390m의 전망대에서 내려갑니다. 포광장 매점으로 내려가죠. 폭포광장에 내려왔는데 폭포는 멈췄고 이 매점 폭포광장에 내려왔는데 폭포는 멈췄고 여기는 매점 산에 올라가는 길인데 야생화 꽃길 11시 40분 380m 이제부터 상당히 많은 수위 데크 계단을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계단길은 비교적 급경사는 아닙니다. 무리하게 올라가지 마. 갔다 오니까, 11시 45분 395. 거북선 사진 촬영 자리네. 이 거북선 모양이고, 11시 47, 400. 11시 48, 405. 미래사 갈림길인데 미래사에는 15 내지 20분 걸린다고 했고 승강장은 25분 내지 30분. 세 갈래 갈림길인데 좌측은 미래사,
그리고 가운데하고 우측은 정상으로 가는 길. 올라갈 때는 이 우측으로 갑니다. 11시 50, 410 우측으로 전망대가 보이네요. 11시 50에서 420 전망대에 올라갑니다. 다음 이제 신선대 전망대로 올라가는 길이고, 캐둥이, 캐숭이, 캐순이. 정지용 12. 내려가는 길은 데크 공사 중이고, 저 앞이 미래사인가? 신선대 전망대로 올라갑니다. 11시 55, 425 쉼터가 있고, 그 쉼터 바로 위에 해병대 상륙 전망대. 전 유교사변 당시인 1950년 8월 16일 적의 수중에 들어간 이 근처 지역을 유엔군이 방어에만 급급하고 있을 때 우리 해병대가 단독으로, 그리고 최초 한국전 상륙 작전에 통영 반도로 통하는 원문 고개에서 적군을 물리치게 되는데, 그곳을 바라보는 전망대랍니다. 외신 기자가 우리 해병대의 용맹성을 보고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명칭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됐다는군요. 11시 58, 430. 그 440에 있는 안내판이고, 왼쪽으로도 길이 있는데 미륵산 정상은 바른 쪽으로, 그 다음에 또 여기 산길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네. 12시 3분 435 봉수대 쉼터. 여기도 내려가는 길이 있고, 여기는 올라가는 길. 정상까지 가는 동안에 의자도 있고 그늘도 지고 해서 점심 먹기가 가장 좋은 곳은 여기요. 봉수대 쉼터에서 바로 정상이 올려다 보입니다. 내려가는 길인데,
남서쪽으로 바라보이는 산양읍. 홍시대. 올라갔다가 12시 6분 445 갈림길인데 우측으로 가죠. 어느 쪽으로 가도 정상으로 연결돼요. 정상 다 온 것 같은데 통영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458m의 미륵산은 사방을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청명한 날에는 부산에서 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일본 땅 쓰시마 즉 대마도를 포함한 남해 섬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정상에 오르면은 동해는 거제도를 비롯해서 동남쪽으로 한산도, 서쪽에는 사량도, 북쪽으로는 통영만 등을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서쪽.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올라온다면은 케이블카 상승 하차장에서 계단을 따라 고도 100m 미만을 오르면은 정상이에요. 저기 등산한 우리 회원들이 올라오고 있고 정상에서 있는 조감도인데 여긴 대마도가 보인다는 동쪽이요. 올라온 쪽이고 요가 봉수대. 그런데 오늘은 안개가 꽤 많이 껴서 대마도는 볼 수 없고 천천히 찍으라고. 정상에서 어디로 안 도망가. 이는 서쪽으로 조망대. 이는 서쪽으로 있는 조망대인데. 남쪽으로 있는 조감도. 여기서 산악회장, 부회장, 후원회장 다 만나네. 정상에서 돌아서 올라왔던 길로 그대로 내려갈 겁니다. 12시 13분 450 나왔는데 여기는 땡볕이라 점심 먹을 데가 없어. 저 봉수대 쉼터로 가서 먹어야 돼. 내려다 보이는 건 봉수대고 이 봉수대 쉼터에 내려와서 점심 먹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아, 요 그늘을 두고 거기 앉았어. 아니 일로 와 거기. 아니 일로 와 일로. 12시 42분 점심 마치고 하산 시작합니다.
12시 52, 405. 이건 미륵사 갈림길인데 케이블카로 내려갑니다. 대크계단 오른쪽으로 보이는 저 미륵사 가는 길이요. 내려갈 길. 그 오른쪽 길은 미륵사 가는 길이 아니고 여기 와서 대크길로 올라오는데 그 대크길로 올라오면 여기 하트 사진 촬영 자리 있는데요. 그 미륵사 길이 아니고 그 하트 사진 촬영장에서 조금 내려오면은 바로 여기가 폭포수 전망대고 그리고 케이블카 탑승장이고 매점이 있고 케이블카 탑승장의 폭포가 지금은 가동하고 있네. 보수 전망대. 그다음에 그 바로 위에는 한산대첩 전망대. 케이블카 타는 곳에 왔습니다. 1시 1분 380. 왕복표를 끊은 사람은 분실하지 않게 조심해야 되겠죠. 경로는 왕복 11,000원. 탑승 인원에 제한 없이 하산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탈 수 있습니다. 출발할 때는 무섭네. 어, 그래도 저기 갈 때보다는 덜 하잖아. 저기. 어디? 앞에서. 아래로는 숲속으로 난 등산길이 잘 보이죠? 이렇게 찍으다. 여기 앉아서 찍어야 되죠. 아래 보이는 건 동양 로얄시시 리조트고 그 오른쪽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동양 로얄시시 골프장이 있어요. 요거를 찍어야 되는 게. 해마도 그렇죠. 해마도는 안 적인데 올해는 제일 많이 탔어요. 옛날에는 저리 어디를 걸어 올라갔어. 오른쪽으로 그... 있는 저거는 스키 타는 곤도라구나. 스키장. 이건 스키장 건물이구먼. 저기 봐, 여기 봐요, 스키장. 저렇게 차례는 참. 케이블카 하부 승강장으로 들어갑니다. 옛날에 막 하나가 글쎄 말이야. 그러면 그냥 고추장 조금 떠놓고 비비면 굴러갔다. 굴렁굴렁. 하산한 회원들을 용화사로 가서 태우고 물살이 통영 중앙시장을 들렸다가 출발합니다. 여기서 다 수모를 시켰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 선조가 여기서 많이 죽었다고 해서 밑으로 해저터널을 고인돌 휴게소에 들려서 통영시장에서 떠온 회를 가지고 푸짐한 하산주 잔치를 벌였어요.